남편이 지난주부터 계속 염소탕을 얘기하더라고요. 근데 제가 핵앤세이브에 가서, 뭐 제가 자주 가는 슈퍼마켓에서 염소 고기를 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갔던 게 부처잭이라는데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더니 혹시 거기서 팔 수도 있을 거라고 해서 부처잭을 갔더니 자기네들은 한 번도 염소 고기를 팔아본 적이 없대요. 그래서 혹시 팔 만한 데가 없냐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매드부처라는 데를 소개를 시켜줬어요. 그래서 이제 나와서, 그러면서 또한 군데 얘기한 게, 팩앤세이브에 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믿지는 않았어요. 왜냐하면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. 그래서 차로 와서 이제 제가 매드부처에 전화를 했더니 자기네들도 염소고기는 안 판대요. 그래서, 긴가민가 하는 마음으로 이제 팩앤세이브를 간 거죠. 그래서 고기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진열대를 쭉 보다 보니까 정말 있어요. 염소고기가 엔젯 프레시 고츠 촙스 해서 이렇게 있더라고요. 너무 신기했어요. 그러니까 제가 관심을 안 가져서 그게 안 보였던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물에 담가서 지금 핏물 빼기 전에 하도 신기해서 올려보려고 지금 두 팩을 사왔거든요. 뼈좀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없는 부분하고 해서 탕 하려고. 태어나서 염소탕이라는 거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고, 그리고 지금이 처음 만드는 거예요. 근데 워낙 염소탕을 하길래, 자, 한번 해보려고, 오늘 해보려고 지금 이걸 사왔습니다. 지금 제가 핏물을 한 3시간 정도 뺐어요. 3시간 정도 빼고, 그 다음에 된장 한 스푼에, 월계수잎 3장, 그리고 생강, 한 4조각 정도, 5조각 정도 넣었어요. 지금 슬라이스해서. 이 정도 이렇게 듬뿍 컸거든요. 이 정도 넣고.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. 그리고 생강은 이 정도. 슬라이스로 해서 한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, 다섯 조각 정도. 그리고 월계수잎 세 조각. 무슨 부분이 있는지 깨끗하게 씻어서. 자, 재벌 들어갔는데요. 물이 끓기 시작해서 제가 염소 고기 헤워 놓은 거를 지금 끓는 물에 넣었어요.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1시간 30분 정도 끓일 건데요. 한번 팔팔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해서 이제 불 줄여서 이렇게 1시간 30분을 끓여볼게요. 팩팩에다 꺼내면서 좀 식힐게요. 나오네요. 근데 이제 이 안에 뼈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. 이렇게 해서 고개를 건져서 좀 식힐게요. 수육 준비를 할게요. 당연히 고기가 일정하지 않아요. 어느 부위인지 모르는 정체불명의 부위를 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담았어요. 이렇게 담. 네, 휴지 좀 갖고 와라. 소스. 안녕. 염소고기가 너한테는 좋아?
이게 철분하고 지방이 적어서 많이 먹어. 오늘도 많이 드셔요. 왜 땀이 나는 거 아니야? 몰라요. 이상하게. 이게 그거 할 때 땀 나거든요. 감기 걸렸을 때 생강차 만들어서 딱 정말로 신선한 생강을 갖다가 우려가지고 딱 먹잖아. 그러면은 등짝에서 땀이 폭 나거든요. 근데 지금이 그래. 시래기 넣기를 잘했죠. 이거 가지가 이거 봐. 아, 맥주도 잘 맞는다. 진짜요? 캔 소주 안 돼 그럼. 그리고 염소 고기 먹고 힘내세요.